엄마 가지고 왔어요. 어휴, 리아야, 이건 체온계가 아니라 체중계잖니. 하나, 둘, 셋, 야! 하유, 여보, 나 다녀올게. 많이 아프면 꼭 전화해, 알겠지? 하유, 혼자 두고 가려니까 걱정되네. 네. 아이고, 여보, 어쨌든 나 출근하고 올게. 우리 아들, 엄마가 정신없으니까 나가서 놀래? 엄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절하지? 원래 화부터 내셔야 되는데. 엄마, 저 놀다가 유리창 깼어요. 이러면 혼내시겠지? 어? 엄마 뱃살은 오겹살, 얼굴은 노답이야. 어? 이것도 안 통해? 네? 엄마, 저번에 샀던 엄마 명품 가방 제가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어요. 아, 그래? 리아야, 잠깐만 엄마 옆에 와볼래? 아, 우리 리아, 엄마가 아프지만 그냥 봤어! 엄마, 그나저나 술 취하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간데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감기에 걸렸나 봐. 아, 열이 많아서 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어. 에? 뭐야? 엄청 뜨겁잖아. 엄마,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우리 아들 고맙다. 에? 엄마. 왜? 저 배고파요. 얼른 밥 주세요. 부엌에 아빠가 밥 해놓으셨을 거야. 아, 좋아요. 맛있죠, 롱? 너무 맛있죠, 롱?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 엄마를 간호해드려야겠어. 엄마 괜찮아요? 뭐부터 도와드릴까? 제 사랑에 뽀뽀가 필요하시다면 뽀뽀도 해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감기라서 감기 올리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 그건 나도 싫거든. 일단 체온계 좀 가지고 오겠니? 그건 왜요? 열이 나가지고 체온 좀 재봐야 될 것 같아. 내가 가져올게요. 얼른 오겠습니다. 아휴, 그래도 리아가 있어서 든든한데. 엄마 가지고 왔어요. 리아야. 에? 왜요? 이건 체온계가 아니라 체중계잖니. 그럼 구독하기 부탁해요. 39도가 넘잖아. 아유, 어쩐지. 엄마 많이 아프시죠? 제가 뭘 할까요? 그럼 젖은 수건 좀 가지고 올래? 네. 여기 수건이 떨어져 있네. 이게. 슥싹슥싹. 엄마, 여기 젖은 수건 올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이게 무슨 냄새지? 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이건 내가 맨날 항상 방바닥에 뗐던 클리잖아. 야, 엄마 또 뭐 도와드릴까요? 야, 야. 아니야,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이제 엄마 냅두고 그냥 한숨 자게 냅둬 줄래? 네. 근데 뭐지? 아,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엄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료 중이니까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리아야? 뭐야? 이건 붕대? 엄마가 아파 보여서 구급상자 안에 있는 붕대로 감아드렸어요. 뭐? 붕대는 피가 날 때 갖는 거라고, 이 녀석이 진짜. 그냥 밖에 있어. 엄마 진짜 아프니까 장난 좀 치지 마. 전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가 나을 때까지 간호할 거예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리아야, 때린 건 미안해.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젊고 예쁜 새로운 엄마가 오시게 되겠죠. 살고 싶으면 빨리 나가, 리아야. 그래도 역시 전 엄마가 좋아요. 리아야,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엄마, 전 엄마밖에 없다고요. 아들, 엄만 감동이야. 엄마, 그나저나 혹시 닌텐도 게임 하나 더 사게 마루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야, 동물이스 너무 재밌다니까. 우와, 이 너구리 이거 짜증나 죽겠네. 맨날 동갑을 할. 리아야, 미안한데 여기서 말고 방에서 게임할래? 그래도 저 엄마 걱정되니까요 이러는 거죠. 너구리 이거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그냥 썰어서 먹으면 그냥 삼합으로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제발. 김치 싹 올려가지고. 제발. 남편만 퇴근하면 이 지옥 같은 리아 간호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보. 우리 꽃 같은 여보, 괜찮아? 이제 내가 간호해 줄게. 됐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여보, 나도 감기에 걸렸어. 열이 40도야. 콜록콜록. 죽겠어, 여보. 두 분 다 누우세요.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얼른 누우세요. 단지 엄마, 단지 엄마, 아프다고 해서 내가 간호하러 왔어. 이 가족들은 참 이상해. 어떻게 된 게 가족들이 모두 감기에 걸렸지? 아줌마. 그래, 어서 죽으렴. 아줌마!